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13회차 정함입니다. 우리네 인생길 가다 보면 서로 만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우리네 삶, 베풀고 베풀어도 남은 것들인데 왜 그리 큰 욕심으로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건지 미워하고 싸워봐야 마음 깊이 상처와 흔적만 남은 것은 아닌지 오늘은 42페이지 절망은 없다. 절망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괴로움의 목표를 위한 진통이 되고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는 활력이 되고 자기의 이상을 펴나갈 힘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 가기 위한 열정이어야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배고픔이나 병마, 환란 등의 어려움을 7.8개의 극기심으로 하나하나 극복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를 앞당겨 생각하는 천박함에서 벗어나 주어진 일에 열중한 뒤에 그 성과는 조용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생의 승부는 시간 관리에 있다. 남들보다 10%씩만 더 노력을 하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사람들이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30분만이라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형식을 갖추고 정연한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더라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우리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 입으로 야구를 하는 해설가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스탠드에 앉아 구경을 하면서 환호를 보내는 관중은 더더욱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그달그달 월급만 받으려고 하는 아마추어 선수가 되어서는 아닌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생애를 걸고 있는 프로 선수이다. 프로의 세계는 냉엄하기 짝이 없다. 그곳에는 용서도 없고 이해도 없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승리. 오로지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성공하는 길뿐인 것이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단 한 번의 카드를 써버리면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다. 찬스는 단 한 번뿐이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 무릎을 꺾을 수밖에 없다. 날마다 하는 일에 발전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자. 우리는 매일 새끼의 밥을 먹고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어 가고 있다. 다만 그 발전을 위하여 자신감과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내가 몸바쳐 삶을 개척할 때에 보람된 자신의 생활과 함께 스스로의 행복을 힘차게 가꾸어 나가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스님의 글, 절망은 없다 였습니다. 행복은 작은 곳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작지만 항상 눈앞에 있는 것이고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으며 그냥 주어지는 행운의 복권이 아니라 늘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 몸과 마음의 배이는 향기와도 같고 하나씩 날마다 더해가는 익숙함이 아닌가도 합니다. 때로는 바람이나 구름과도 같고 잡히지도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은 선물입니다. 어렵지 않게 전할 수 있는 미소이기도 하고 소리 없이 건네줄 수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바른 불법, 바른 진리, SIB 불교 교육방송 역시 불자님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기도 믿음이기도 합니다. 후원 ARS 060-700-2037을 누르시어 사랑과 행복 주시기를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13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